오랜만에 또 겸사겸사 전화 한번 해봅시다. 뭐 하냐? 이래. 저기 내 친구가 담배 너보다 더 피는데 소개팅 나간대. 늙어가지고? 늙어가지고. 야 씨 늙. 야 이제 팔팔해. 마흔둘이면. 그 아무튼 저기 소개팅 나가야 되는데. 너한테 담배녀한테 물어봐달래. 뭘? 어떻게 담배 냄새 안 나게 하는지 그리고 무슨 핑계 대야 되는지. 안 걸려. 소개팅에서 냄새를 맡지 않아. 멀리 앉았어. 아 그래? 아예 냄새를 맡지 않아? 몸에서 하는 거 모른다니까. 아 몰라?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. 근데 조용한 데 가면 안 되지. 깨끗하고 조용한 데 가면 안 되지. 더럽고 냄새난 데 가야지. 또 녹음 중이시군요. 아우 시끄러워. 대박이다. 깨끗한 데서 만나면 안 되는구나. 그러니까 뭐 더럽다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양꼬치집 뭐 이런 데 있잖아. 숯불 피는데. 아 똑똑하네. 야 똑똑하네. 역시 담배녀는 스파게티 달라. 먹으러 가면 안 된다. 그러니까 스파게티 파스타 이런 거로 가면 안 되고 조금 약간 성난지 숯불갈비집으로. 좀 담배 냄새가 안 나는 담배가 있냐? 옛날에 연기 없는 그 빨아먹는 담배가 있었어. 침이 질질 나. 침통이 있어요. 침통 갖다 놓고 계속 침 뱉고 있어. 연기는 안 나는데 계속 침이 나서 침통 있어야 돼. 뭐야, 소개팅 남자가 있으니까. 아니 왜 이렇게 침을 흘리세요? 계속 침을 뱉어야 돼. 통에다 갖다 놓고. 비버.